여러분 악플도 환영해요. 저희는 저... 지금 무플 방지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출동했기 때문에 어떻게 알았지? 오늘 밥 안 먹었어. 떡볶이만 먹었어. 이걸로 나 밥 배치할 거야. 안녕하세요. 리뷰어터의 김소연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뷰어터의 주재훈 기자입니다. 우리 지금 앞에 치킨이 이렇게 쫙 깔려 있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는 뭐 빵 아니면은 뭐 소주 이런 거 하더니 약간 드디어 것 같다? 드디어 퀄리티가 약간 퀄리티가 업됐습니다. 드디어 높아졌네. 아니, 우리가 그 이 브랜드의 광고를 리뷰를 하면서 맛도 같이 리뷰를 한번 해 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 봤는데, 아니 내가 궁금한 게 있어. 요즘에 어떤 치킨 좋아해? 저는 옛날부터 사실 양념 치킨을 즐겨 먹었습니다. 아, 약간 클래식을 좋아하는 스타일이구나. 약간 달짝지근하면서도 좀 그런 자극적인 맛. 근데 나는 후라이드? 왜? 후라이드가 왜 약간 제일 담백하고 후라이드를 시키면 양념 소스가 와요. 그러니까 일석이조란 말이지. 그 500원 보통 추가해야 되지 않나? 동네마다 날 좋아하시는 걸로. 건가? 이 뭔 개소리야? 프라닭의 콘소메이징 치킨이라는 거야. 뭔가 이름부터가 약간 좀 어때 보여? 약간 좀 고급진? 그러니까 약간 프라닭에 어울리는 그런 고급스러운 이름 장명을 하지 않았나 일단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맛은 어떨지. 아니 근데 프라닭이 이런 고급스러운 패키지로 유명하잖아. 이거랑 막 그치. 부직포 가방에 한 번 더 싸서 주잖아. 나는 옛날에 이제 프라닭 처음 시켜 먹었을 때 그런 건 좀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고급스럽게 포장돼서 오니까 뭔가 내가 좀 더 대접받고 대우받는 느낌? 아 맞아. 약간 그런 게 있어. 치킨도 요즘에는 고급화 시대라고 프리미엄. 가격도 프리미엄. 내가 그래서 이 프라닭에 맞춰서 검정색 옷을 입고 왔잖아. 어때?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 아니 근데 왜 이러는 걸까요? 아 근데 연기가 많이 늘었다. 원래 이런 능청스럽게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안녕. 제 얼굴만 보이시죠? 여러분 지금 거의 뭐 얼굴만 둥둥 떠다닐 것 같은데 감안하고 봐주세요. 비주얼 어때요? 아니 이게 제가 광고 영상으로 봤는데 옥수수 시즈닝이랑 콤플레이크랑 옥수수가 이렇게 실하게 들어가 있댔어. 근데 진짜 실하게 들어가 있다. 이 옥수수가 통으로 들어간 그러니까. 이런 치킨 처음 봤어. 아니 원래 보통 이런 거는 한두 개 그냥 맛배기로 맞아.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맞아. 요거는 근데 얼마지? 18,900원. 순살은 2,000원 추가해서 2만 900원. 그래 2만 원 안 넘네. 아무튼 좀 뼈는 프라닭이 한번 굽고 튀긴 걸로 되게 유명하더라. 아 진짜 그건 몰랐어. 약간 그래서 겉은 바삭한데 안은 촉촉한 걸로 되게 유명하대. 그래서 그걸 한번 느끼면서 먹어보고 시식을 먼저 해볼까요? 네, 그러면 치킨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 먹어야 되나? 네, 저는 다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다리를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는데? 근데 조금 예상했던 맛이긴 해. 시즈닝 치킨을 내가 자주 먹지는 않거든? 근데 되게 달다. 혀가 얼얼할 정도로 단 게 아니라 아까 김소연 기자가 한번 구웠다가 튀겼다 그랬나?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안에가 되게 뭔가 촉촉하고 수분이 되게 남아있는 느낌이 들어서 이 스프와 입안에서 이렇게 융화가 되면서 적절하게 이 미각세포들을 자극해주는 약간 그런 맛이 느껴집니다. 나 사실 누구 성대모사 한 거야? 나 혼자 산다 즐겨보는데 거의 옛날 유희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이걸 뭐 리뷰를 하는데 약간 이런, 이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 자, 패스하고. 아니 이게. 죄송해요. 아, 나 원래 재밌을 줄 알았는데. 아니 프라닭이 이거 맞아 아무도 몰라. 아 이거 왜 나 혼자 산다 안 봐? 보는데 보는데 몰라. 진짜 보는데 몰라. 껍질이 진짜 바삭하지 않아? 시즈닝 때문에 뭔가 눅눅해진단 말이야. 근데 굽고 튀겨서 그런지 겉에 껍질이 바삭바삭해. 가루가 이렇게 많이 뿌려져 있는 옥수수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옥수수도 같이 구웠네. 그치 여기 보니까 약간 좀 살짝 이렇게 맛있어. 약간 휴게소 가면 마약 옥수수 먹어? 그 맛 나? 오 그치 이거 맛있어. 맛있어. 이게 아이디어가 좋은 게 만약에 이 가루만 뿌려져 있으면은 맞아. 좀 먹다 보면은 약간 물리거나 좀 콜라나 치킨물을 같이 먹어줘야 되는데 이 옥수수를 한번 중간에 먹으니까 뭔가 그 물리고 질리는 거를 좀 이렇게 중화시켜주는 좀 그런 느낌이 나네. 이거 좀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일단 비주얼로 먹고 들어가지. 그냥 치킨만 있는 것보다 이렇게 사실 그냥 일반 떡이나 소시지 이런 거 아니고 이렇게 노란색에 뭔가 들어가면 시각적으로 일단 눈에 확 띄잖아.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이게 옥수수에 대한 큰 기대를 안 했거든? 왜냐면 메인이 아니잖아. 그치, 근데 그치. 옥수수가 되게 촉촉하고 맛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시즈닝 보시면 저 이거 안 해도 되죠? 배경이랑 융화돼서.
선생님 보시면 가루도 있는데 이런 플레이크 보이지? 이런 조각조각? 어, 맞아, 맞아. 이것 때문에 약간 껍질도 바삭한데 이것 때문에 아~ 더 바삭하게 느끼는 것 같아. 아, 몰랐어. 나 지금 그치? 봤어. 이것도 옥수수 그거야? 플레이크? 응, 응. 옥수수 플레이크. 여러분 손가락으로 집어도 되나요? 아, 여러분 악플도 환영해요. 저희는 저... 지금 무플 방지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출동했기 때문에 여러분 악플 많이 달아주세요. 저에 대한 악플은 빼고요. 진짜 맛있다. 확실히 프라닭은 안에 기름이 없어서 뭔가 맞아. 더 담백해. 되게... 내가 사실 고백을 하자면 제가 입에 혓바늘이 나 있어. 그러니까 혓바늘이 나 있는데도 네. 불구하고 지금 계속 먹게 되는 거 보면은 아 이거 진짜 나쁘지 않다. 옥수수 되게 맛있나 보다. 옥수수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리뷰 핑계로 계속 먹지. 네. 어떻게 알았지? 오늘 밥 안 먹었어. 떡볶이만 먹었어. 이걸로 나 밥 배 채울 거야. 나는 치즈 한번 먹어볼게. 치즈볼은 체다 치즈랑 모짜렐라 치즈래요. 아. 근데 나는 크림 치즈가 들어간 치즈볼을 안 좋아하거든. 그래서 약간 기대가 돼. 근데 블랙입니다. 안에가 이렇게 생겼네. 확실히 치킨은 치즈볼과 먹어야 됩니다. 아니 내가 공부를 좀 했어. 무슨 공부? 찍어 먹더라고. 근데 찍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가루가 맛있어서. 많이 맛있나 봐요. 저기요, 여기 콜라 한 병이요. 콜라랑 저 옆에 주육류에. 아, 아. 아, 그걸 왜 흔듭니까? 여러분, 악덕 PD를 고발합니다. 아. 이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미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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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맛있어? 오, 짜러. 이거 치킨에 막혀있던 목을 떨어졌어. 그리고 또 잘 어울려, 콜라랑. 어, 이게 한번 깔끔, 이게 그렇다고 이게 막 느끼한 건 아니에요. 진짜 아까 얘기했듯이 튀김옷이 없다 보니까 느끼한 편은 아닌데, 역시 이렇게 한번 하면 리셋이 돼서 다시 먹을 수 있어. 근데 확실히 좋다. 이전에 우리가 과자랑 컵라면 리뷰했잖아. 그럴 때 비하면 훨씬 이 치킨이 왜? 퀄리티가 좋아져서 뭔가 리뷰할 맛이 나네. 리뷰할 맛이 나? 그리고 먹는 거에 더 집중하게 돼. 그럼 이거는 날개를 한번 먹어볼게요. 다리 어딨어? 근데 우리 너무 열심히 먹기만 한다. 아 근데 진짜 맛있는데? 프라닭 자체가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고추마요라든지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콘소메이징 이 치킨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어떤 고추마요나 이런 새로운 도전의 일환 같고 옥수수 넣는 것도 너무 아이디어가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또 치즈볼도 약간 원래 짭조름하잖아요. 근데 이 시즈닝이 약간 달달하다 보니까 이 시즈닝을 묻혀서 먹으면 약간 여러분들이 원하는 단짠단짠. 네, 저희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옥수수가 이렇게 가득 올라간 프라닭의 콘소메이징 치킨을 리뷰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콘 이 뭐라 그러지? 이 가루랑 시즈닝. 시즈닝 가루랑 그다음에 이 옥수수와 치킨과 요 세 개의 조화가 생각보다 기대 이상으로 잘 융화가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먹어보시면은 제 표현이나 이거를 좀 딱 아실 것 같아요. 프라다 콘소메이징 치킨으로 한번 여러분들 찾아봤는데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봤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한 번쯤 드셔보시고 어떠셨는지 댓글도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아 나도 한마디 할래. 알았어. 여러분 자 여러분 다음에 뵐게요. 너무 대충. 네 여러분 저희는 다음에 또 새롭고 맛있는 신제품들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뷰어터였습니다. 안녕. 이거 먹자. 먹어. 맛있어. 이거 맛있는데?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찍어 먹어봤어. 먹어.